네,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훑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일본군 총병력 9만 명, 그 중에 상당수가 굶어 죽은 전설적인 작전, 오다구치 레는 센세의 엄청난 전략이 돋보이는 이번 전투는 바로 인파일 작전입니다. 이 작전은 194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1942년 5월에는 일본이 아시아 전역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대부분의 동아시아를 점령하고 있을 때였죠. 거기다가 미얀마까지 싱겁게 장악을 해버리자 일본은 내친 김에 인도까지 점령해버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영국이 생각보다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니까 어? 인도까지 점령해버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차피 영국 얘네들 정신력도 약한 놈들이잖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거기다가 만약에 인도를 어느 정도 점령하게 되면 인도인들도 이에 호응하여 반란을 일으키게 되니 후에 생길 보급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또 그리고 만약에 인도에서 연합군이 물러가게 된다면 중국으로 보급을 해주고 있던 물자 지원 루트도 끊기게 되니 중국과의 전쟁도 더 빨리 끝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계획된 게 바로 인파일 작전이었습니다. 이 인파일 작전의 지휘봉을 잡게 된 사람이 바로 무다구치 레냐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엄청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계획을 좀 알려드릴게요. 일단 무다구치 레냐는 3개 보병사단과 1개 탱크 연대를 중심으로 해서 남쪽과 동쪽에서 인파일 지역을 공격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인파일 지역은 영국군의 물자 직결지이기도 하고 또 교통의 요충지였는데요. 15사단과 33사단은 인파일 지역을 공격하고 그 사이에 31사단은 인파일 북쪽에 있는 코이마라는 지역을 점령해서 연합군의 지원론을 차단한다는 내용의 작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단순히 점령해서 영국군의 보급을 뺏고 그것을 물자기지 삼아 물자를 보충한 뒤 인도로 진격한다는 내용의 계획이었습니다. 어? 이상합니다. 보급을 따로 안하고 저한테 뺏어서 쓴다고요? 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놀랍게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버마에서 인파일까지 가는데 따로 도로가 없었어요. 철도라던가 잘 닦인 인프라 시설 거의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그 중간은 딱 정글로 되어 있어서 일본군은 이 인파일을 점령할 때까지 모든 장비와 식량을 직접 몸으로 옮겨야 했죠. 당시 작전 기간과 9만 명을 생각해봤을 때 보급품은 56만 톤 정도였는데요. 이 56만 톤을 전부 다 손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그것도 정글을 뚫으면서요. 그렇다고 해서 공중 수송도 못하는 게 제공권이 연합군에게 있어서 항공 수송도 못하고 있었죠. 사실상 한 번 들어가면 재보급을 받는 게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거죠. 이걸 알고 있었던 현장 지휘관들은 노발대발하면서 무모한 계획이라며 반대 의견을 냈는데요. 특히나 31사단의 사토 중장이 엄청난 반발합니다. 아이 미X야, 그거 하면 우리가 죽는다고, 굶어서 죽는다고. 에 뭐라고? 할래 작전할래. 아, 하겠습니다. 네. 근데 우리 무다구치 레냐 센세는 한 달 안에 작전이 끝날 것이라 생각을 하고 성공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나온 말들이 있는데요. 보급은 현지 전화를 하면 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의지와 정신력이다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주변에 있는 부관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아, 중장님,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다른 예비 계획이라도 짜두시는 게 어떨까요? 이복의 부관, 만약에 그런 계획을 준비하면 병사들의 사기가 어떻게 되겠나? 자네는 이 작전이 실패할 거라 생각하나? 너도 할복하고 싶나? 어머니, 저를 이딴 곳에 태어나겠습니다. 놀랍게도 플랜 B 같은 것들은 하나도 안 짜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무다구치 레냐는 이걸 밀어붙여요.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대본영에서도 작전을 허가함에 따라서 1944년에 작전은 계획대로 진행되게 됩니다. 당시 영국도 일본이 인파일 지역을 공격할 것이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여기서 영국이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긴 거예요. 생각보다 일본군이 더 미친놈들이었던 거죠. 당시 일본군들한테는 딱 3주간의 보급품만을 지급했습니다. 무다구치 레냐가 생각하기에 3주 정도면 충분히 모든 인파일 지역을 점령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었죠. 근데 문제는 3주 만에 이 정글을 뚫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아마 영국군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뭐지? 이 ***들은? 블랙하네일까? 작전 초반에는 엄청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정글지대에 들어서자마자 온갖 어려움에 직면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부대에서 물자 부족에 시달리기 시작해요. 당연하게도 식량 부족 현상도 발생했고요. 근데 무다구치 레냐는 소생 가축에게 짐을 싣게 하고 물자 수송을 했거든요. 근데 그 소를 잡아먹으라고 지시를 하게 됩니다. 배고프면 그 소를 잡아먹고 계속 전진하라고요. 진짜 정신이 나갔죠. 거기다가 친데인 강이라고 큰 강이 하나 있었는데 그 강을 건너던 중에 물자 반이 날아가 버립니다. 안 그래도 부족한 물자였는데 그게 반으로 줄어버린 거죠. 그래서 전선에 도착하기도 전에 각 일본군 사단은 엄청난 피해를 겪게 됩니다. 근데 무다구치 레냐에게서 내려온 명령은 무조건 전진이었죠. 진짜 이를 꽉 깨물고 쭉쭉 전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겨우겨우 정글을 뚫고 인파일에 도달하는데 성공하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것을 미리 알고 준비한 영국군의 진지가 눈앞에 있었던 겁니다. 엄청난 화력을 자랑했죠. 아니 공격을 하는데 안 뚫려요. 일본은 영국군을 보고 평가하길 중국군보다도 못한 군대로 판단하고 있었는데 인파를 포위하고 공격하니까 영국군이 족족 다 격퇴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처음 작전을 실시한 게
3월쯤인데 4월 말에 가면 전체 전력의 40% 정도만 운용이 가능할 정도로 전투력이 뚝 떨어지게 됩니다. 물론 그 사이에 연합군과 일본군 간의 전투도 있긴 있었지만요. 근데 더 큰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무다구치 레냐가 일본군한테 3주 정도의 보급품만 지급했다고 했죠? 3주가 넘어가 버리니까 총에 맞아 죽는 사람보다 굶어 죽는 사람이 더 많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또 싸울 총알도 없어지고요. 거기다가 적의 폭격은 계속 이어지지 또 비도 오지 말라리아도 퍼지지 총체적 난국에 빠지게 됩니다. 사실 근데 이때쯤이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작전의 실패를 인정하고 철수를 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근데 우리 무다구치 레냐 센세는 철수를 하지 않고 계속 진격을 명령하게 됩니다. 물론 31사단이 코이마를 점령한 데 성공하기도 했지만 일본이 생각했던 것만큼의 전략적 이득을 얻지 못했고요. 무엇보다도 보급이 안 되고 있어서 코이마를 점령하나마나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거기다가 5월쯤에 가버리면 연합군이 반격에 나서기 시작하면서 일본군이 밀리기 시작해요. 비행장이 함락되거나 일본군에게 역으로 기습 공격을 하면서 일본군을 서서히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때쯤에 가면 영국도 알고 있었습니다. 일본군이 지금 큰 보급 문제에 처했고 전투 능력을 상실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쭉쭉 밀어붙입니다. 이렇다면 약간 화를 냈던 31사단 사토 중장이 굶어가는 자신들의 부활을 보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항명을 결심한 거죠. 그래서 31사단은 쭉 후방으로 후퇴를 하게 됩니다. 당시 사토 중장은 사형까지 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시에서의 명령 불복종을 총살이었으니까요. 아무튼 이 일을 시작으로 각 부대가 쭉 퇴각을 요청하게 되었고 7월 3일에는 모든 부대를 철수시킴에 따라서 작전 중지가 결정되어 버립니다. 너무나도 보급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에 부상자를 모두 버리고 철수했고요. 심지어 철수 과정에서 너무나도 많은 아사자와 병사자가 생기는 바람에 시체가 산을 쌓았다고 하더라고요. 영국군이 추격하는 과정에서 이걸 계속 지켜봤는데 너무 많아서 추격을 멈추고 전부 다 소각을 했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가실 것 같습니다. 이 작전의 실패로 인해서 9만 명에 달하는 일본군 중에서 3만 명 정도가 전사고 2만 5천 명 정도가 전투가 불가능한 부상자가 되어버렸죠. 그리고 상당수가 아사나 병사로 죽어버리는 바람에 보급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리고 이 작전의 실패로 인해서 범하를 지킬 병력이 부족해지면서 범하 전선은 빠르게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1945년 3월쯤에 가면 아예 범하를 연합군에게 내주게 되죠. 보급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려주는 작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리더의 편입된 시각이 조직을 얼마나 밑바닥까지 떨어뜨리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이 작전을 이끌었던 무다구치 레냐는 훗날 이 작전의 영향 때문인지는 몰라도 전범 재판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사실상 일본의 패망을 앞당겼던 인물 중 한 명이었죠. 오늘은 무다구치 레냐의 인팔 작전을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인팔 작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